여러분, 대학교 축제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연예인, 술 등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옛날 대학교 축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선배님 학교 다녔을 때는 다른 의미의 다른 문화 같은 게 있었는지?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이 오기도 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민중가요를 부르는 안치환 가수 같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초빙해서 행사를 한다던가, 우리 때 축제에서는 그러니까 캠퍼스 잔디밭에서 이렇게 편하게 술도 마시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그 일일차집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서로 품앗이처럼 다른 학과의 친구들한테 놀러 가서 거기에서 뭐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교를 오게 되면 대학교가 이제 뭐 어떤 지식의 상아탑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웠으니까 뭐 노동자의 삶이라든가 사회 평등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그때는 사실 데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사회가 약간 격변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평등이나 이런 약자들의 삶을 대변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제 때도 약간 지금처럼 완전 노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를 찾았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때는 뭐 사물놀이나 놀이패 이런 문화들도 좀 있었고 단순히 그냥 술을 마신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여과나 아니면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각각의 색깔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어요. 지금 요즘 저희 축제 문화가 약간 술 마시고 막 연예인들 그냥 구경하고 그런 건데 혹시 선배님들 세대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의 뭔가 있었는지? 80년대에도 축제에서 술이 빠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와서 대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즐겨야 될 축제를 연예인들이 대신 이렇게 그런 거라고 친다면 80년대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실제 주역이 학생들이었던 그런 게 그 당시에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술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요? 야, 그때는 연예 기획사가 없었어. 연예인을 부르고 싶어도 연예인이 올 수가 없었고, 80년대에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서 죽고 투신하고 분신하고 다른 대학에서 자기의 미션 의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떨어져 죽는 거야. 이런 거 보는데 뭐 축제라는 것 자체가 있었지만은 상당히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던 게 80년대 시대인 거지. 그때는 여전히 술 마시고 이런 것도 같다. 근데 다른 점은 있지. 술의 주종이 두 개밖에 없었어. 소주하고 막걸리. 맥주가 상당히 귀한 귀한 술이었다. 맥주는 귀한 술이었어요. 제가 동국대 후배들한테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이 동국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학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 학생들이 된 후배들은 뭐 다른 어떤 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비교해서도 전혀 위축될 필요도 없고 더 자부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이미 되지 않았을까. 운고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에서 배우는 것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아닌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들. 우리도 나름의 의미를 만들고 학생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들리나요? 들린다면 응답해주세요. 응답하라, 동국대.